건물 지붕을 흰색으로만 바꿔도 강렬한 햇볕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여름철 냉방비를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가 큰데요. 연중기획 환경 세상을 바꾼다. 오늘은 지붕을 하얀색으로 바꿔 건물을 시원하게 만들자는 쿨루프 캠페인을 소개해드립니다. 서현 국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옥탑방. 초록색인 지붕에 하얀 칠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옥탑방이 너무 더워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쿨루프 캠페인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신청해가지고 제 옥탑방이 흰색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뉴욕에서 시작된 쿨루프 캠페인은 지붕을 하얗게 칠해 건물 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흰색이 태양빛의 88%를 반사한다는 원리를 이용해 지붕 표면 온도를 24도 이상 낮추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한 건물은 녹색 지붕이었을 때 여름철 표면 온도가 64.5도, 하지만 흰색 차열 페인트를 칠한 결과 37.8도로 떨어져 무려 26.7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태양열 차단 효과를 톡톡히 본 셈입니다. 녹색과 흰색을 칠한 지붕에 이렇게 각각 손을 대보면 온도 차이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방수를 목적으로 녹색 페인트를 칠한 부분에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지만 열을 차단하는 흰색 페인트 쪽은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흰색 지붕으로 바꾸면 건물 실내 온도가 1.5도에서 3도 정도 떨어져 냉방비를 많게는 21%나 줄일 수 있습니다. 실내 기온이 1도 내려가면 전기료가 7%가 더 줄어든데요. 건물 에너지도 줄일 수 있고 도심 열섬 현상도 막을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10년 후 연구소가 지난해 신청을 받아 하얀 지붕으로 바꿔준 집은 서울과 부산 지역 60여 가구. 10년 안에 서울 시내 지붕을 모두 하얗게 바꾸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쿨루프 캠페인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2014년. 옥탑방 세입자를 중심으로 지붕을 하얗게 칠해주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 날씨,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흰색 지붕이 불덩이 같은 더위도 쫓고 에너지도 아낄 수 있는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서현입니다.